오케이. 그래서 해리 지금 이번 달 교재가 끝이 났는데, 근데 요새 조금 농띠 피우고 있는 느낌이 좀 드네요. 그 정도면 잘한 거 아닌가요? 뭐 크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근데 선생님들은 다들 뭐좀 욕심이 끝이 없어가지고 맞지. 아예 지금 해리가 시험 쳤는데 아예 안쓴게 있어. 조금이라도 썼으면 선생님이 그래 열심히 했는데 지금 아예 안쓴 것들은 소리가 기억이 안난 거야. 모래 언덕이 뭐였는지 소리가 기억이 안난것 같은데, 모래 언덕이 뭐였는지 소리가 혹시 기억나나요? 소리가 기억이 안 나나요? 에헤이. 몇이었더라? 16이었나? 까먹었다. 방금 봐놓고 머리가 나빠가지고. 14? 16 맞아? 네. 오케이, 보자. 16. 오케이, 그래서 관이 뭐였더라? 어떤, 이거, 이런 거. 이게 텅 비어 있는, 속이 텅 비어 있어서 수영장 가서 타고 노는 거, 이것도 이거라고 불러. 튜브. 맞습니까? 튜브는 어떻게 쓰면 되죠? 그렇지. 됐습니까? 관이라고 써놔서 이게 뭐야? 이랬구나. 됐습니까? 속이 텅 비어 있는 걸 보고 튜브라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속이 텅 비어 있는 걸 관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통이나 이런 거, 튜브. 그냥 튜브라고 써놓지 그러셨어요, 선생님. 뭐 이런 표정이네. 됐습니까? 튜브. 튜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떤 곡조, 음률, 노래소리, 음악소리. 소리가 당최 기억이 안 난다. 들어볼까요? 튠. 튠이라고요. 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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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그게 뭐예요? 저희 지금 옆에서 피아노 연습하니까 들려오지.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튠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자, 튠이야. 자, 한글 뜻이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이게 소리하고도 연결이 잘안 되는 것 같아. 자, 튠. 어쨌든 튠이란 소리 들었으니까 어떻게 쓰면 될것 같아, 튠은? 그렇죠, 이게 튠이죠. 맞습니까? 튠. 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귀여운 큐트 쓰는 방법은? 오케이, 컷할 뻔했어. 자르다 할 뻔했어. 이건 컷, 이거 자르다고. 이건 큐트고. 유가 내는 세 가지 소리. 유, 우, 어. 여기에 이유는 어가 돼서 컷이고, 이거는 이유는 내 이름을 불러도 해서 큐트. 큐트. 무슨 시죠? 오케이. 이제 곧 C레벨 하게 될 건데, 미리 조금 알려주면. C에는 중요한 네 가지 C를 일단 알아두면 돼요. 제일 중요한 하다 C가 있어. 예로는 like, go, eat, 이런 것도 있어. 이거 무슨 뜻이야? 얘는? 가다. 얘는? 전부 다 공통적인 뭐뭐 하다란 말을 뜻을 가진 애들을 하다시라고 해요.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애야. 오케이. 그 다음 중요한 녀석은? 그 다음은 이름씨. 이름씨의 특징은 누구라는 질문이나 또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것들이야. 해리, 이름씨. 책상, 이름씨. 그래서 어떤 것이야, 것 얘들은. 공기. 뭐 사람 이런 것들이 이름씨야. 그 다음 중요한 건 어떤 씨야. 어떤 씨가 하는 일이 이름씨를 꾸며줘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공기. 공기는 이름씨죠. 무엇이니까. 어떤 공기? 맑은 공기. 그러니까 맑은 이런 말. 사람들 이름씨야. 사람들. 그럼 어떤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래서 맑은, 어떤 맑은, 어떤 행복한 이런 것들이고 어떤 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시는 어찌시입니다. 어찌시가 하는 일은 하다시를 꾸며줍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가다, 어찌 가다, 아까 어찌 가다, 어찌 가다, 빨리 간다, 어떻게 간다고? 빨리 간다고. 오케이. 뭐 먹는다, 어찌 먹는다, 어찌 먹는다, 많이 먹는다, 어찌 먹는다고? 많이 먹는다고. 어찌시는 하다시를 꾸며줍니다. 어찌 한다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는 어떤 것을 만들고요. 이름 시를 꾸며줄까? 어떤 것, 어찌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는 네 가지가 있고 cute은 귀여운이니까 무슨 시겠어요? 이 네 가지 중에. 오케이. 어떤 시죠? 왜? 귀여운 아기 이런 말 할 수 있어? 그럼 어떤 아기라고? 어떤 아기? 그러니까 귀여운은 어떤 아기란 질문에 대한다는 건 어떤 시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float 쓰는 방법은 됐습니까? flute 잘 썼어요. 됐습니까? 원래 규칙대로라면 U가 U 돼야 되겠지만 소리 안 나는 E가. 근데 여기서는 U가 아니고 어디다? U. 그래서 flute예요. flute. flute. 오케이. 아 참, flute는 이런 뜻이니까 무슨 시죠? 그렇죠. 이름 시죠. 어떤 악기의 이름이죠. 됐습니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름씨라고 했습니다. 아, 얘는 퓨즈죠? 말 그대로 퓨즈. 쓰는 방법은 뭐죠? 그렇죠. 이런 뜻일 때는 무슨 시죠? 이름씨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근데 이 퓨즈가 이런 뜻으로도 쓰이는데요. 이런 뜻으로 쓰이면 무슨 시죠? 하다시죠. 융합되다, 녹다, 퓨즈가 나갔다. 뜻만 알면 찾기 제일 쉬운 게 하다시야. 왜냐하면 전부 다 뭐뭐 하다니까. 됐습니까? 퓨즈. 다음 계속해서 정육면체 큐브 쓰는 방법은 C. 습니까?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뜻일 때 무슨 시죠? 무엇 정육면체. 이런 뜻일 때 무슨 시죠? 하다 시죠. 깍둑썰기 하다. 키우.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새는 뭐던가요? 뮤. 쓰는 방법은 그렇죠. 뮤. 됐습니까? 그러면 뮤는 무슨 시 같아요? 그렇죠. 어떤 동물의 이름이죠. 뮤. 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모래 언덕은 소리가 뭐던가요? 쓰기 시험 친 거 보니까 못 썼던데 소리가 기억이 안 났나요? 자, 모래 언덕은 듄이죠. 듄. 모래 언덕 듄. 뭐라고요? 모래 언덕 듄. 됐습니까? 곡조 튠. 모래 언덕 듄. 곡조 튠. 곡조 튠. 모래 언덕 듄. 됐습니까? 오케이, 잘 모르겠네요. 자, 듄. 어떻게 쓰나요? D, U, N. 그렇죠. 소리만 기억나면 쓸 수도 있을 텐데. 듄. 무슨 시죠? 이름시 무엇 모래 언덕. 그 다음 6월은 뭐라고? 준이죠. 준. 6월 준. 준. 준 쓰는 방법은 J U N 맞습니까? 준. 소리가 기억나야지 쓰기도라도 하죠. 준. 6월 준. 관튜브.
곡조 튠, 6월 준, 모래 언덕 듄.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무 소리 안 나는 거. 뮤트죠, 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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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한글 뜻이 어려우니까 헤매고 있습니다, 해리. 뮤트. 뮤트. 쓰는 방법은? 됐습니까? 뮤트. 오케이, 리모컨에 보면은 음소거라고 써있기도 하지만 옛날 리모컨은 뮤트라고 써있기도 해요. 아무 소리 안 나게 하는 거. 됐습니까?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뮤트. 보통 스피커 모양에 이렇게 X 표시하고 이게 뮤트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뮤트. 자, 수고했고요. 대신 지금 뜻하고 소리하고 연결하는 걸 조금 더 해야 되겠어요. 좋겠습니다. 다음 할 거, 책 교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다음 할 거 보내놨어요, 선생님이.